윤수 씨, 우리 배현정 씨, 안문정 씨만 봐도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밥을 안 먹는 것보다 밀가루 들어간 음식을 안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? 바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 때문입니다. 아마 글루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바로 글루텐이에요.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? 별로 안 좋은데? 뭐야? 글루텐은요, 제가 한번 이렇게 늘어뜨려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느낌 안 좋아, 느낌 안 좋아. 네,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. 질긴 질감 보이지, 굉장히 탱탱해요. 자, 이 글루텐은 밀 속에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인 그리고 글리아딘 이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불용성 단백질입니다. 그물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장갑도 지금 들어보고. 네. 이거를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크게 보게 되면 사실 그물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물망 구조예요. 그런데 이 그물망이 촘촘할수록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점성이나 탄성이 더 강해지게 돼요. 그런데 문제는 이 글루텐이 보시는 것처럼 밀가루를 물에 이렇게 막 씻어내면 전부는 다 씻겨 나가고 씻겨 나가지 않는 게 이 글루텐이거든요. 이렇게 물에 잘 풀어지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섭취를 했을 때 소화와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. 제가 면순이 빵순이어가지고 사실 밀가루 음식으로 밥 대신 먹을 때가 있는데 꼭 그러면 이렇게 식물이 넘어온다든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더부룩해요. 밥을 많이 먹으면 그런 식물 올라오는 증상은 없거든요. 그래서 빵을 먹으면 꼭 밥으로 이걸 눌러주고 국수를 먹어도 밥으로 한 번 더 눌러주는데 왜 눈속이 편해져요. 가라고 내려가라고 누르지 마. 근데 보니까 이게 글루텐 때문이었나 봐요.